네, 피플인사이드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남도지사 선거가 다자구도로 형성되었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선거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김영록입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가 60% 이상의 이렇게 득표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저도 전라남도 내 각 곳을 발로 뛰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세가 더 많이 확산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 도민들의 전폭적인 선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계신데요. 이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저는 먼저 우리 집권 여당의 지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홍보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6.13 지방선거가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는 이 적폐청산을 해서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꾼들을 뽑아서 우리가 전남 발전의 호기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견인차 주도적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발언도 많이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줘서 남북 평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이런 점을 부각을 시키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뛴과 동시에 전라남도 미래 비전 새천년 전라남도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 지역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전라남도가 가장 어려운 점은 인구 문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1970년에 330만에 달하던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이제는 19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산율 제고가 우선적으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대단히 시급한데요. 도지사 직속으로 이 출산율 제고, 인구 문제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 첨단 신산업 또 이 혁신 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한전공대를 네. 유치하고 또 빛가람 이 에너지 핵심 밸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또 농수축산 생명산업 벨트를 통해서 농수축산업도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광산업. 우리 전라남도의 앞으로 주요 산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산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대체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의료 취약지가 네. 많은 편인데요. 이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복 방안이 있다면요? 보건소 우선 기능을 확대를 해서 찾아가는 네. 보건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독감 폐렴이랄지 또 대상포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백신 접종 지원을 어르신들에게 전폭적으로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응급의료 인프라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군단위 지역에 응급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또 이것을 교통편을 확충해서 응급의료 수송 헬기 또 차량도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해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지역은 섬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병원선 운영도 확충이 돼야 되겠고요. 또 취약 지역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 지역에 공공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 회생이 또 시급한데요. 조선업 장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 제가 4월 달에 대불산단 우리 조선 기자재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전남의 경우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런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또 이 조선 부품 기자재 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830억 원의 정부 특별 지원이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가 도지사 당선된다면은 더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고 특히 중소 이 부품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특례 보증제도를 통해서 자금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 해경 제2정비창이랄지 수리조선 특화단지를 영암지역에 만들어서 우리 조선산업의 제2의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에 대한 공약도 내놓으셨는데요. 이 현실적인 실현 방안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2015년부터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을 해왔다고 했습니다만은 나주 경유 문제 또 무안공항의 경유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무안공항의 경유를 해달라는 게 전라남도 입장이었고 정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살피를 미루면서 결국은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해 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 으로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빨리 조속히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있을 때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결국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들이 당선된다 하면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대책이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인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농민수당 형태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농업 부분에는 직불금 제도가 있고 또 가격 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특히 요즘에 양파 폭락 사태에서 보듯이 가격 지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이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농민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지금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고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게 대단히 지금 앞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국민 기본소득 우리로 말하면 도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네. 그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저도 이런 부분에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잘 검토를 해서 우리도 농민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도민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할 연구를 착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임기 네. 내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아, 자신을 힘 있는 도지사 후보라고 소개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장점을 내세우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만들기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나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 장관들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도정 공백을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고요.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현장에서 많이 우리 도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에 따라서 앞으로 도정을 열심히 잘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남도지사에 나서는 각오 한 말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전라남도는 이제 정도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전라남도의 번영의 시대 내 삶이 바뀌는 우리 전라남도 행복시대. 저는 이왕이면은 내 삶이 바뀌는 세계 1등 전남 행복시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여러 가지 그 점들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라남도에 새롭게 열리는 행복시대, 번영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심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일해본 경험이 있고
또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 잘하는 도지사로서 전라남도 정도 세천을 맞아서 정말 우리 삶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한 전남 행복시대를 이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